진짜 다른 집은 말이야 이러면서 비교하는 말과 당신이 뭘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무시의 말입니다. 네, 참 그 부부지간에 조심할 게 있어요. 말을 참 예쁘게 하든가 너무 비교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비교해도 멋지게 비교하면 좋은데 나는 뭐 정말 드라마 할 때마다 밤낮 앞치마만 들르고 왔다 갔다 가니까 이 사람이 텔레비 보면 날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유 또 앞치마 들르고 나왔구나. 아이고 저는 뭐 앞치마는 언제 떼어버릴 거야 이러는데 그 다음에 그냥 주인공이 멋있는 여자가 딱 나오면 이야 잘 빠졌다. 아 이쁘다. 아유 저런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럴 때 아내로서 굉장히 속상하고요. 비교해도 멋있게 비교를 했는데 내 마누라를 저 밑으로 떨어뜨리면 평생 그게 가슴속에 남아요. 그 비교해도 당신이 멋있어 이런 말보다는 너무 깔아뭉기는 말. 맞죠? 그거 평생이 머리에 남습니다. 그런 표현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. 조심해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. 네. 저하고 친한 사람이 윤문식 씨인데요. 네. 어느 날 윤문식 씨가 아침마당에 나왔었어요. 네.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보고 있는데 윤문식 씨가 말이 달변이에요. 그리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야. 순간순간 머리가 채치는 말을 잘한다고. 저는 그걸 잘 못하거든.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. 당신은 아침마다 나오면 왜 이렇게 버벅대? 윤문식이 씨 탈모가라 이거야. 말을 좀 조리 있게 차차차차 해야지 버벅대면 사람들이 차를 돌린다 이거야. 알았어. 하여튼 버벅 안 되게 노력해볼게.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 이제 밥 입맛이 없어요. 앞머리 발등 뜨거나 밥을 좀. 아 이런 말로 만들겠구나. 예. 어? 상처 주는 말은 아주 위험하거든요. 부부지간이라도. 선생님 서운하셨어요? 아 서운해서 지금도 예. 밥 잘 못 먹는다니까. 입으로 선생님이 더 나으신 것 같아요. 예. 누가? 선생님 안 보시죠? 아 비주얼은 낫다고 내 생각하는데. 예, 그러니까. 요거는 그쪽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. 근데 MC로서 정확히 판단을 해드릴게요. 네. 오늘 굉장히 조리 있고 재밌으세요. 아, 네. 오늘 굉장히 재밌어요. 윤문식 씨 봤지? 비교도 비교지만 무시를 받으면 화가 나나 봐요. 아, 그럼요. 네. 저는 와이프를 무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집사람이 티끝이 좀 길어요. 옛날에 제가 돈을 좀 벌어서 갖다 줬는데 이걸 갖고 어디다가 투자를 했어요. 그 당시 유명했던 무슨 펀드에다가 이제 몰빵을 한 거예요. 묻지마 이제 이게 펀드는 뭐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근데 정말로 그게 날아가니까 원금의 10분의 1도 안 주더라고요. 이제 지나갔어요. 근데 저는 사실 와이프가 그렇게 뭐 돈을 날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진 않는 편이에요. 뭐 날라간 돈을 어떡하겠어요. 끝났어요. 근데 무슨 주식 얘기 나오고 주가가 올라오고 이런 얘기만 나오면 바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10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럼 제가 한마디를 하는 거죠. 야,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. 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머리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인생 공부를 좀 제대로 하면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는 책도 좀 읽고 해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꼭 그것만 기억한다 이런 뜻으로 한 얘기인데 자기가 또 나보다 학교가 조금 후지니까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서 무시했다고 누가 하는 거야. 내가 말한 공부는 그 공부가 아닌데 네. 제발 좀 돈 날린 거 잊어버리고 그냥 다 날린 거 어떻게 찾을 방법 없으니 공부 좀 해라. 책 좀 읽어서 재밌는 내용으로 그냥 기억을 바꿔라 이런 뜻인데 그걸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. 아니, 그러니까 여보 무시한 거 아니야?